안녕하십니까, 전상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 학습 방법 중에서 6개월 정도의 학습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수립을 하면 좋을지를 가지고 조금 뭐 난해한 주제입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 2016년입니다. 물론 이 동영상 강좌가 몇년 후에도 누가 보게 되겠지만, 아마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보고요. 지금 2016년인데, 만약에 금년 7월 마지막 날 시험을 치는 이 시험에 합격을 목표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누구나 다 꿈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격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이 1월 20일이니까요. 오늘 2016년도 1월 20일입니다. 그러면 대략 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6개월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누구보다 합격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이 글쓰기가 되는 사람은 당연히 합격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적어도 2월달이 들어가기 전에 글쓰기가 된다라고 하면 이 6개월 동안에 충분히 합격을 할수 있을 만큼의 성숙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글쓰기가 점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7월달 합격은 사실 어렵다는 거죠. 6개월을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6개월을 남겨놓은 시점에는 글쓰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글쓰기가 된다는 의미는 제가 두 가지로 정의하겠습니다. 하나는 형식을 맞춰서 쓸수 있다. 물론 최적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수준은 형식을 갖춰서라도 쓸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정된 시간 내에 어떤 식으로든 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두 개를 만족시키는 수준이 이 시기에 된다고 하면 나머지 6개월에는 적어도 글쓰기 부분에서 이 기간에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도화 작업이라는 거죠. 고도화라는 것은 남과 다르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최적화하는 겁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 게 6개월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때 오브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브젝트도 물론 6개월을 남기신 이 시점 앞에 적어도 오브젝트가 1독은 돼야 되거든요. 1독은 돼야 돼요. 1독이 된다는 의미는 오브젝트 숫자가 대략 한 600개에서 현재 한 800개. 최근에 저희 멘티들은 지금 한 1000개 정도 육박하는 오브젝트를 보는 멘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한 800개 정도를 잡고요. 적어도 요 시점까지는 1독이 되면 좋겠다는 거고요. 1독이 안 된다 하더라도 6개월 내에 어떤 식으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오브젝트 성숙도는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기간으로 보면 적어도 3월 달까지는 최소 1에서 2독은 끝나줘야 되는 시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월 달, 5월 달요 시기에는
적어도 암기노트 중심으로 학습이 돼야 되고, 나머지 두 달은 반복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저의 경우도 암기노트를, 제가 암기노트를 27독을 했습니다. 그러면 27독 정도 하면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 시험 문제가 어떤 오브젝트와 연결되어 있고 그 오브젝트는 또 유사한 어떤 오브젝트와 연결해서 답을 쓸수 있을지가 하나의 그림처럼 떠오르는 정도 수준이 됩니다. 우리 멘티들 사례로 보면 모 기술사 같은 경우는 암기노트를 상반기, 물론 1년 가까이 공부했습니다만 상반기, 하반기를 합치면 대략 한 60독 정도 됩니다. 평균 30에서 60회 정도를 암기노트를 봐야지만 그러한 이제 빅픽처가 그려진다는 거거든요. 오브젝트는 그래서 이 정도 순서로 보고 두 달, 두 달, 두 달로 사이클을 잡고 계속 진도를 나가줘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것보다 좀더 디테일한 메소드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별도 시간을 제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큰 그림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달, 두 달, 두 달로 끊었을 때 내가 목표한 오브젝트 숫자가 얼마나 되고 그 오브젝트 숫자를 두 달, 두 달, 두달 끊어서 어느 정도 학습을 해야지만 이 목표가 도달될지를 역산을 해서 일별 학습 계획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오브젝트는 일별 학습 계획표가 나오고 그게 내 환경에서 수행 가능한지를 평가해야 되고 그게 나와야 내가 6개월 뒤 7월 달에 합격이 가능한지 또는 할수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합격했다고 목표를 정확히 잡았다고 하면 꼭 합격해야 된다고 가정하면 그렇게 수립한 목표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서 명확한 계획표가 수립돼야 됩니다. 일별로, 적어도 일별로 어떤 오브젝트를 오늘이 1월 20일이면 1월 20일에는 어떤 오브젝트를 하겠다라는 계획서가 정확히 나와야 된다는 점을 꼭 아시고요. 그 계획서는 이러한 큰 플랜에서 역산해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간 관계상 제가 너무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끝으로 라이팅에 대한 부분은 글쓰기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첫 번째 라이팅 연습하실 때는 아는 것과 쓰는 것을 연결 짓지 말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요. 잘 알아야지 잘 쓴다는 생각을 빨리 버려달라는 겁니다. 잘 알아야지 잘 쓴다는 전제가 있으면 도대체 잘 아는 수준이 언제여야 된다는 반문이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 IT 분야 오브젝트를 잘 알기까지는 몇 년이 기다려야 돼요? 그럼 몇년 뒤에 잘 쓰겠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합격이 너무 늦어져서 안 되고요. 아는 것과 쓰는 것은 별개고, 이두 개가 서로 다른 하나의 학문 체계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훨씬 합격을 좀 앞당기는 비법 아닌 비법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적어도 2, 3월 달에 쓰기 연습하실 때는 아는 건 아는 대로 쓰시고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쓸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전제는 형식을 꼭 갖춘다. 그리고 지정된 시간 내에 뭐라도 쓸수 있다. 뭐라도 쓴다는 게 중요합니다. 뭐라도 쓸수 있다. 내 뇌의 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이 알토란 같은 경험과 지식들을 손으로 끄집어내서 쓸수 있는 그 연습, 바로 그 트레이닝이 바로 쓰기 시간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쓴다는 것은 나중에 6월달, 7월달 정도 가서 오브젝트 지식이 어느 정도 숙련됐을 때, 그때 내가 그동안 쓰기 연습한 이 형식과 지정된 내에서는 이 내공에다가 내가 아는 것을 컨텐츠를 바꿔 나갈 겁니다. 좋은 컨텐츠로. 그래서 점수를 올리는 거죠. 그렇지만 처음에는 몰라도 써야 된다는 전제를 꼭 명심하시고요. 물론 이걸 극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디테일한 방법들이. 근데 그런 것들은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아는 것을
쓴다, 이 관념을 버리는 작업. 이게 글쓰기 잘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손끝으로 쓸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논리의 기술이란 저자 바바라 민토가 말했습니다. 논리의 기술은 끊임없는 습관에서 이루어진다. 논리의 기술은 손끝에서 나온다. 여러분들이 안다고 무조건 잘 쓰지 않는다는 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뇌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깊숙이 들어있는 이 경험과 지식들을 손끝에서 나오게 하도록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 습관을 가지면 1차적인 쓰기 목표는 달성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지식이 쌓이면 그 쓰기 스킬에다가 좋은 컨텐츠를 넣을 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부단한 연습이 필요한 거고, 저희들 카페에 보면 이제 모범답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쓰기에 대한 형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모범답안을 많이 참조하셔서 필사도 하기도 하고, 모범답안에 대한 연구가 이 형식을 갖추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